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이탈리아 네. 오케스트라를 또 보고 온 김에 좀 이탈리아 느낌이 물씬 나는 네. 이런 작업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라페니체 네. 바로 이 극장에 선생님이 또 소개도 해주셨었잖아요. 네. 베네치아에 네. 대해서 네. 이 오케스트라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네. 한 줄 평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뭐 베네치아 오케스트라, 베네치아에서 온 오케스트라죠. 네. 그래서 뭐 아주 그 사운드가 매혹적이었다. 그 베네치아 그 라페니치 오케스트라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던 그런 콘서트였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이야기의 힘은 강력하다라는 거를 끝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느끼게 됐고, 약간 그 선문답 같은 말씀인데 네. 뭐 저는 이해했어요. 공연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조금 너무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별로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보다가 역시 이 정명훈 선생님은 끝날 때쯤은 물론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교훈을 준 것처럼 끝날 때는 고개를 좀 끄덕이게 네. 되는 오케스트라와 네. 지휘자의 합이 굉장히 좋고 사실은 뭐 본인이 이제 콘서트장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20년 정도 같이 작업한 네. 이제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이 이제 빛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베르디의 운명의 힘 네. 서곡을 했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23번 네. 피아노 협주곡 네. 피아노 협주곡 했고 그리고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네. 발췌를 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눈에 그려지도록 이렇게 네. 연주를 했습니다. 이 곡별로 조금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일 네. 처음에 이제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라페니체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그 베니스에 있는 테아트로 라페니체 뭐 이탈리아의 그 뭐 이렇게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죠. 이제 그 사실 라페니체라는 극장이 베네치아를 대표하고 이탈리아를 대표하고 사실 세계 최고의 이제 오페라 하우스인데 흔히들 뭐 이탈리아에 이제 5대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완전히 톱 클래스에 있는 이제 오페라 극장 소속의 이제 오케스트라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페라 공연을 굉장히 잘하는 이제 오케스트라인데 처음에 이제 공연의 이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는 살짝 그래도 오케스트라가 오면 심포니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제 오케스트라 하면은 이제 심포니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심포니를 하지 않고 극음악, 이 발레 음악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저의 개인적인 좀 네. 약간의 뭐 아쉬움, 불만 같은 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작품을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하고 프로코피에프의 이제 발레 음악 로미오와 네. 줄리엣의 발레 음악의 발췌곡 이런 거는 이제 정명훈 선생님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연주를 잘하시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레퍼토리시죠. 네. 그런 거를 고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놀라운 점은 그 악보를 전혀 안 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야기의 맥을 딱 짚는 것처럼 핵심을 딱 들어가시니까 저는 사실 나중에는 초반에는 혼자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리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참 역시 대단하신 네.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운명의 힘 서곡으로 시작을 했죠. 예. 네, 이 정말 굉장히 정명훈 선생님 또 주요 레파토리이기도 하시고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마치 피트 아래에서 연주하고 물론 콘서트 홀이었지만 위에서 이렇게 그림이 좀 연상되는 듯한 베르디의 오페라가 보이는 듯한 감상을 좀 느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부는 사실은 이제 베르디 운명의 힘하고 이제 모차르트 네. 23번 피아노 협주곡을 했는데 음량 자체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게 해석하면은 이 오케스트라가 항상 오페라적인 극장의 피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음량이 풍부하지 않고 그 성악가들의 이탈리아 오페라는 그 가끔 이제 독일 오페라를 듣다 보면 특히 이제 카라얀이나 틸레만 같은 분들의 연주를 보면 그 무대 위에 성악가들 있는 거를 까먹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사운드로 이렇게 퍼붓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 연주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악가들이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오페라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주를 듣는데 이제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음량이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절제된 이런 연주를 들려줘서
사실은 아 이게 참 노련한 연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음량이 좀 이렇게 귀에 임팩트 있게 탁탁 꽂히지 않으니까 그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네. 운명의 힘 서곡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유려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아 일단은 좀 서곡 역할을 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곡인 김선욱 피아니스트를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네. 팬이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항상 그 섬세한 소리와 음악 흐름과 이런 것들을 젊은 피아니스트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숙하게 풀어내기 때문인데 이 모차르트도 저는 비슷한 감상을 느꼈고 오케스트라와 같이 들리는 사운드는 굉장히 신뢰학적인 네. 아주 좀 음량은 작지만 섬세하고 아주 서로 호흡이 돋보이는 그런 연주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또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주 23번. 저는 사실은 이 곡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예쁘잖아요. 네. 곡이 이제 너무 예쁘고 잘 들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날이 서 있는 20번 정도 이렇게 단조로 된 그런 네. 피아노 협주곡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9번 죄놈 같은 이런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만 23번도 역시 훌륭했고 말씀하신 대로 김선욱 피아니스트는 이제 왼손 오른손의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완벽하고 그 페달을 가끔씩 밟으시는데 뭐 페달링을 한다거나 왼손을 어떻게 쓴다거나 이런 이제 세부 디테일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밸런스가 너무나 잘 맞다. 한음 한음이 굉장히 잘 들리고 모차르트를 모차르트답게 그러니까 고전파 연주를 저도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하시는 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굉장히 즐겨 듣고 아주 좋아하고 개인적인 팬이기도 한데 오늘도 상당히 음악이 이제 잘 들렸다. 그러나 오케스트라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절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콘서트 이제 모차르트 피아노 음악이라는 게 콘서트가 뭐 브람스처럼 이렇게 대결하듯이 나오는 거는 아닌 거는 저희도 아는데 그래도 오케스트라가 좀 더 자신 있게 찔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받고 이런 측면이 좀 더 있었으면 사실 23번이 보면 중간에 이제 일구선생님도 이제 목관 연주를 하시지만 네. 목관들이 좀 되게 자주 나오고 네. 클라리넷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런 곡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목관의 이제 개입이 예, 곡 자체에는 뚜렷하게 있습니다만 조금 자제된 느낌이 있고 현이 소리가 과하게 좀 자제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마치 그 우리가 헤드폰을 썼을 때 뭔가 이제 이물질 패드가 하나 들어가지고 살짝 먹먹하게 들리는 듯한 이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모르죠. 저희가 이제 독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모차르트를 들어보면 선명하고 좀 이렇게 네. 클리어한 모차르트 협주곡이 많은데 오늘 연주는 조금 현악기들이 용기를 좀 덜 가졌고 지나치게 자제한 느낌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피아노의 유려함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연주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뭐 저는 그저께 런던 심포니 연주도 봤고 네. 그 전에 또 독일 오케스트라들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관의 힘이 좀 약하고 음정이 계속 불안한 느낌이 네. 있었고 현악기도 소리가 작다기보다 뭔가 하나로 모여서 들리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그런 정교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반주에 대해서는. 그 네. 사실 이제 현악기 특히 이제 바이올린 파트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이제 표정을 네. 이렇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고 응징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이 오케스트라의 이제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사실 그 라페니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심포닉한 연주나 콘서트 같은 거에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죠. 네. 라페니치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페니체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들어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베니스에 가시면 베네치아에 가시면 네. 그 1월 1일 오전 11시에 비엔나 신년음악회를 하는 똑같은 시간에 베니스 신년음악회를 합니다. 그 이탈리아 국영방송국에서 이제 생중계도 하는데 대신에 2부를 생중계를 시작해요. 2부는 이제 성악가 두 명이 나오셔가지고 테너하고 소프라노가 나와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이제 오페라 합창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거고 그 TV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1부에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그 지휘자는 굉장히 세계적인 분들이 많이 와요. 뭐 대표적으로 뭐 다니엘 하딩이 오실 때도 있고 뭐 정명훈 선생님도 3년 동안 하셨고 저는 정명훈 선생님이 했던 해에 이제 한번 봤는데 일부의 그 드보르작의 신세의 교향곡을 페니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했는데 음색이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이 리듬감, 다이나믹 율동감도 있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파트 파트별로 그 교향곡을 연주할 때 어떤 구조적인 아름다움이나 응집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심포니적인 그런 전문성을 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오케스트라의 특징이라고 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페라를 전문으로 하는 악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러티브를 표현하는 네.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 예. 교향악을 전문으로 하는 악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주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으로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지역성이라고 할까, 그 오페라 오케스트라 혹은 이탈리아 오케스트라의 특징이 굉장히 잘 보였고, 네. 그 재밌는 저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공연 외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장면이 이제 관객들 앞에 보였는데 베르디의 이제 운명의 힘 서곡을 한 8분 7분 정도 되는 네. 곡이죠. 아, 막 열광적으로. 그 저 트럼펫이 빡빡빡빡 울리면서 연주를 하고 갑자기 단원들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협주곡을 해야 되니까 피아노가 설치가 되고 악보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전환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 무대 전환이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네. 역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오래 걸렸던 네. 것 같은데 그 제가 볼 때 상당히 이탈리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한국 사람 눈에 보면은 빠르지가 않습니다. 네. 은근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악보를 담당하는 그 악보계 분들도 있을 거고 무대를 도와주는 그 페니체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인력들이 네. 완전히 그 북부 이탈리아 수트를 멋있게 쫙 입고 나오셔가지고 손으로 이 악보를 단원들이 놓고 간 악보를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 특징이죠. 손으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합니다. 급하지 않고. 네, 급하진 않은데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탁탁탁탁 걷어가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무대를 설치하는 걸 보고 정말 이탈리아적이다. 그래서 이태리 식당에 가시면 그 줄 서는 식당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데는 그 테이블이 한 10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줄을 꽤 오래 서 있어요. 한 네. 시간 정도 줄 서 있는데 아니 나오는 사람은 있는데 안 들여보내줘요. 그게 뭐냐 하면 열 테이블이 있으면 열 테이블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새로 테이블 깔고 거기에 탁탁 손으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식기나 이런 이제 네. 세팅들을 그리고 열 분을 쫙 받아요. 열 테이블을. 그런 식으로 무대 전환을 한 걸 보면서 저희 속으로 좀 웃었는데 아 이태리 오케스트라구나 역시 네. 이런 거를 이제 재밌게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환을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봤는데 막상 또 정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죠. 컴팩트하고 무대가 예쁘더라고요. 사실 전환이 굉장히 오페라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게 속으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욱 피아니스트의 이 아주 아름다운 본곡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아주 뜨거운 따뜻한 환호가 있었죠. 앵콜도 연주를 했는데 앵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역시 앵콜곡도 이 모차르트의 작품을 선택해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김선욱 피아니스트의 그 매력이 다 앵콜곡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콘체르토 전체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항상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아노 학원에서도 흘러나올 법한 곡인데 테크닉적으로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닌데 네. 아주 섬세하고 프레이징을 이렇게 정돈하고 해서 음악적으로 어필을 딱 했을 때 많은 감정이 느껴지고 모차르트의 대단함이 다시 한번 그 소박한 곡에서 느껴지게 해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그 모차르트의 그런 곡들은 중학교 2학년? 요 정도도 이제 다 칠 수 네. 있죠. 칠 수 있지만 대가들이 쳤을 때 모차르트는 어떻게 나오는가? 가장 이제 모차르트의 출발점은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맑고 고운 소리라고 하는데 네. 그 맑고 고운 소리에 예술성이 입혀져 가지고 유려한 소리로 발달하고 그 유려한 소리가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될 때 굉장히 매혹적인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제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도 그런 그 놀라운 사운드를 듣다가 앵콜곡에서 약간의 정점을 찍으셨다. 그래서 아주 매혹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곡을 너무 좋아하고 이 작곡가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프로코피에프의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게다가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 프로코피 본인이 또 감동을 받은 작품을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야, 참 매혹적인 곡이죠. 네. 이 곡을 10곡을 발췌를 해서 들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발코니 장면이라든지 맞습니다. 죽음 장면이라든지 어떻게 들렸어요? 사실은 정명훈 선생님이 제일 이렇게 즐겨 연주하시는 네. 그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하고도 자주 연주하시고 너무 유명하죠. 예, 뭐 서울시향하고도 옛날에 작업을 많이 하신 곡인데 이 곡은 제가 1부 끝났을 때 그
모차르트 피업에서의 굉장히 절제된 어떻게 보면 소리가 좀 덜 들리는 현을 보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코피에프는 날이선 그 한마디로 막 면도칼을 가지고 날카롭게 날아오는 그 차가운 현, 그 다음에 막 그 피어나르듯이 그 감정을 이제 두드리는 목관, 찢어지는 금관, 이런 오케스트라의 파트별로 자기들이 각계 전투를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요런 이제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매력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소리를 절제하고 이렇게 저 소위 말하는 밸런스와 조화만을 중시해서는 이 곡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 그거는 이분들이 이제 준비를 좀 이렇게 따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라페니체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악장을 또 재미있게 이태리 용어로 비올리노 디 스팔라라고 해가지고 이태리만 쓰는 옛날 용어인데 네. 그 직역하면 이제 어깨 바이올린 바이올린 어깨 바이올린 어깨 뭐 이 정도가 스팔라가 이제 어깨인데 바이올린을 책임지고 있는 악장을 스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1부에 앉으신 스팔라는 그 악장은 남자분이었고 2부에는 그 미리암이라는 분 이제 여성분이 악장으로 따로 나오셔가지고 아 요걸 제가 그 악장이 교체되는 걸 보면서 요 2부에 특별히 준비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압도적인 막 이제 케플렉가의 이제 기사들이 등장하는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아 현이 여전히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날카로움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 이게 앞으로 한 40분 정도 계속 될 텐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나 이게 조금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봤는데 그거는 이제 저의 기우였고 뒤로 갈수록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구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의 힘이 음악으로 이제 틈입하면서 아 이분들이 확실히 이제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된 소위 말하는 대위법 주제 두 개를 얽혀가는 이제 독일식의 그 벽돌 집을 짓는 듯한 음악보다는 이제 옆으로 흐르는 그 선율적인 그 다음에 이야기 힘을 가진 음악에서 표현력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 갈수록 음악이 이제 이 발레 음악이 마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듯한 굉장한 아주 뚜렷한 그런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중간쯤 됐을 때 이 이야기는 사실 베로나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베로나의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펼쳐지고 이 이야기를 쓰신 분은 또 영국에 계신 분이고 이 곡을 작곡한 건 뭐 러시아 분이고 소련. 네, 소련의 출신의 작곡가고 이걸 지금 한국에서 정명수 선생님이 그렇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화의 콜라보와 이 에너지가 중간쯤부터는 저를 갑자기 엄습하면서 특히 저는 결혼식 장면 이렇게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바순 솔로가 나오는 그 장면부터는 갑자기 빠져들어서 보게 됐고 정말 그 특히 로미오의 죽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홉 번째로 오늘 연주됐던 곡은 와 정말 제가 들었던 곡 중에 가장 좋았어요. 정명호 선생님의 음성이 이제 전체 콘서트홀에 들리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 가시면은 콘서트 전문 오케스트라는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데는 한 두 군데. 그러니까 저 로마의 그 유명한 산타 세칠리아 오케스트라. 예전에 정명호 선생님 음악 감독으로도 계셨죠. 그리고 이제 밀라노에 가면은 스칼라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아바도와 샤이라는 또 콘서트 전문 지휘자가 피라모니아 스칼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콘서트 전문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두 개만 이제 주로 뭐 심포니를 연주하고 이런 곡들을 연주하는데 이 페니체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니까 그 2부가 뒤로 음악이 갈수록 약간 이 사람들이 몸이 좀 풀렸다고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니까 음악이 굉장히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첼로가 좀 더 앞으로 나왔으면 아니면은 저 뒤에 있는 튜버가 막 이렇게 울부짖어줬으면 하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합이 마치 이렇게 약간씩 흩어져 있던 부품들이 이렇게 너트와 볼트가 탁탁 맞아가면서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폭발력이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뭐 첼로 솔로라든지 각 악기의 솔로 관악기의 솔로가 나올 때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정명훈 선생님의 해석과 그 이야기가 탁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끝에서는 설득이 되면서 끝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연주 프로그램상으로는 아홉 번째가 로미오가 먼저 떠나고 줄리엣이 또 깨어난 다음에 가짜 약을 먹고 이제 깨어난 다음에 로미오를 보고 다시 또 줄리엣이 떠나게 되는데 프로코피에프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아홉 번째 곡에서는 로미오의 죽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픈데 또 마지막 곡인 줄리엣의 죽음은 사실 줄리엣이 죽는다는 건
두 사람이 어디선가 만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음악에서 전해지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해피엔딩 같기도 한 이런 게 저는 들려서 굉장히 비극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을 통해서 이번에 마지막 곡에서는 되게 또 해피엔딩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음색 자체가 좀 따뜻하고 이제 온화한 스타일이 좀 이제 페니치의 특징이기도 하죠. 화성도 뭐 완전 밝은 화성이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앙코르는 마지막에 어떤 걸 할까 궁금했는데 당연한 건데도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바로 아주 유명한 곡. 네. 간주곡을 딱 연주를 해 주시는 순간 아, 너무 좋았어요. 그 곡이 어떻게 보면 거의 또 아까 전에 모차르트 앵콜과 같이 본 프로그램과 맞먹을 정도로 그 짧은 곡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저 앵콜 저 하시기 전에 정명훈 선생님이 이제 아주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시면서 네. 객석으로 딱 돌아가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셨는데 네. 왜 이태리에 가시게 됐느냐 오랫동안 20년 이상 또 작업을 했고 이 오페라 오케스트라와의 또 그 인연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그 베네치아 현지에서 그 베네치아 그 신년음악회 할 때 돌아서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왜 자기가 베네치아를 사랑하느냐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아. 그리고 이 극장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이다. 그 똑같은 말을 이제 그때 이태리어로 요번에 이제 한국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사실은 이 극장을 그리고 이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정말 사랑하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오페라 오케스트라 이 라페니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인연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죠. 그러면서 아 앵콜로 까발레리 하겠다. 까발레르 우스티카나 이제 간주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객들의 환호성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팔을 딱 저으셨는데 네. 와, 첫 화음이 나오는 순간 제가 야 정말 이 오케스트라는 오페라 오케스트라 맞구나. 음악이 달라졌어요. 네. 음악이 달라서 야 앵콜이 야 이렇게 엄청난 앵콜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이 네.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면서 네. 아주 현악기 주자들이 갑자기 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그래서 사실 프로코피예프 좋았는데 네. 앵콜이 너무나 좋았다. 네. 이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이 멜로디어스한 선율을 잡아가는 느낌이 아 현이 갑자기 저도 거기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 까발레르 우스티카나의 간주곡이 인테르메초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 어렵죠. 네. 제가 그 뉴욕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름답다고 연주를 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식상하게 들린다고 할까? 네. 그런 연주가 많은데 아까 들었는데 갑자기 막 지중해 그 온기가 콘서트 홀로 확 번지는 것 같이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억 하는 그런 느낌이 네. 날 정도로 굉장한 공연이었고 와, 그거 끝나면서 역시 이 오케스트라 진짜 매혹적인 오케스트라고요. 네. 연주가 진짜 좋으면 이 템포가 느리다 빠르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풍경이 보이고 정말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한 게 첫 번째 앙코르였던 것 같고 예, 그 사실 그 연주할 때 그 중간에 이제 오보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네. 몇 번 끊어줄 때 저는 이제 그 베를린핀이나 빈필이 연주할 때 거기를 네. 되게 신경 써서 이제 분석하려고 보는데 네. 아까는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연주를 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탈리아의 음악이고 이 사람들이 아, 이탈리아 오케스트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이거 끝나고 이제 나가시다가 갑자기 그렇죠. 빵빠레가 들리면서 빵빠레가 들리면서 야, 또 기욤 텔의 윌리엄 텔의 네. 그 서곡의 제일 마지막 빵빠르부 네. 굉장히 유명한 그 파트를 연주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태리에서 그것만 끊어가지고 자주 연주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시니가 가장 인기 있었던 도시가 베네치아기도 하고요. 뭐 네. 베네치아에 가면은 뭐 예전에 그 이제 베르디가 리골레토에 네. 나오는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그 요즘으로 치면 음원 유출하지 말려고 뱃사공도한테 네. 금지곡으로 했다고 하죠. 네. 그거의 사실은 원조가 로시니예요. 로시니는 뭐 수백 곡의 저기 히트와 아카이브가 있어서 뱃사공들이 네. 그 리허설 할 때 그 극장의 창문에서 그 로시니 아리아가 들리면 그거 그대로 이제 불러가지고 뭐 하룻밤에 이제 히트곡이 됐다고 하는데 야, 또 이 페니체가 로시니를 연주 하니까 뭐 그 오케스트 왜 우리가 로시니가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그런 인기에 비해서 네. 현대에서 그렇게 연주가 많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페니체가 로시니를 연주하니까 와, 이 작곡가가 왜 옛날에
그 파리 한복판에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슈퍼스타였던가를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워낙 매력적이고 그렇죠. 오늘 연주한 곡들이 다 이야기가 있는 곡들이고 모차르트 곡마저도 모차르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곡이다 보니까 역시 이 음악과 이야기가 합쳐지면 어떤 다른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또 한번 느꼈던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네. 어떠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많이 듣다 보면 네. 항상 이제 어려운 곡에 저희가 천착하게 되죠. 네. 뭐 브루크너 말러에 익숙하다 보면 그 파트별로 정말 그 섬세한 네. 콘트라스트가 이어지고 막 이렇게 음악을 쌓아가고 저기서 주선율이 나올 때 부선율의 그 리듬이 그러니까 더블 베이스가 연주하는 부선율이 정확하게 들린다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데 그런 오케스트라의 세계가 하나가 있고 네. 이제 아까 일구 선생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음악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극장 오케스트라도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장용 음악에서 월드클래스의 최강자를 오늘 한번 만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본 공연은 사실 이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는데 바로 전날 그렇죠. 라트라비아타 연주가 또 있었죠. 예.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있었고 이 연주는 또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뭐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와 정말 얼마나 좋았을지 저희가 듣지는 못했지만 이 공연이 아닌 그 공연을 보신 분들도 또 댓글로 어떻게 좋았는지 또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라트라비아타 전 사족입니다만 저는 이제 페니치 라트라비아타를 이제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그 사운드가 정말 이렇게 바이올렛 사운드 네. 정말 매혹적인 사운드가 나는데 그 콘서트 버전으로 그 전날에 했다고 저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 경험도 굉장히 저기가 아마 이제 훌륭했을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객들의 호응이 또 뒷받침 됐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들이 한국에 또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좋으셨던 분들이 또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이 공연에 대해서 좀 리뷰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 시간에 곧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